우리의 추적은 잔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해서 우리의 네. 주적은 간부다로 바꿔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저는. 추적은 간부다 뭐 이런 말들이 네, 병사들 그쵸.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요? 내가 선택하에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직업이라고요.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월급 때문에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는데 솔직히 행정반에 가면 이거잖아요, 간부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있고. 야, 와봐. 군인의 모습이 없어요. 야, 저쪽에는. 커피 좀 타와봐. 그렇죠. 아, 씨, 내가 딱 따로 했잖아. 야,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작업을 가도, 야, 일로 와봐. 이거 해. 핸드폰 하고 있거나 막 담배 피고 있겠죠. 막 주식 보거나 막 그러죠. 안돼 있으면 막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옳지 않은 모습. 정말 간부로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 모든 간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거나 못했을 때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근데 하죠.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지 않은데 거의 네. 다 그래요. 네. 욕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가장 큰 거는 어찌됐건 병사도 사람인지라 뭔가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쉴때 쉬고 싶고 한데 뭔가 자꾸 뭔가를 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 자꾸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장교들은 지금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나라에서 집도 주죠, 밥도 주죠, 뭐 이렇게 다 해주는데 돈을 네. 정말 많이 모으겠어요. 군인처럼 돈을 모으기 쉬운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였냐면요. 핸드폰하고 뭐 여자친구 그때 있었으니까 뭐 여자친구 데이트비 빼고 한 달에 다 해서 그러니까 데이트비까지 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한 3, 40이었어요. 40에서 50. 그 외적으로 나갈 돈이 없어요. 옷을 사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나가서 먹는 것도 아니지. 또 일하다 보면 바빠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돈쓸 일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이제 휴가 나와서 돈을 엄청 쓰거나 막차 사거나 다른 술 먹으러 가거나 그런 데 돈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것만 절제할 줄 알면 돈을 정말 많이 모으시는 게 군인입니다. 보통은 장교들이 좀 많이 모아서 나오나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ROTC 기준으로 봤을 때 ROTC 2년 4개월 하거든요. 2년 네. 4개월 하면 못해도 2,500에 3,000은 2,500? 그럼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위에 전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장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내가 군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관문이 있는데 내가 이제 딱 임관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작점이 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시작점에 육사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사는 자동 장기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무 복무가 10년이에요, 얘네는. 아,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이에요. 네. 불반선이 다르네요, 그냥. 출발선이 저기 있죠, 육사는. 그 나머지 비육사는 다 여기 있어요. 자, 학군, 뭐 삼사, 학사, 뭐 간부사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부터 장기를 대야 육사에 선에 와서 이제부터 다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여기서 육사 기다리고 있냐고요. 육사는 계속 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가서 이렇게 따라가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1차 관문이 장기인데 장기가 안 되면 네, 군 생활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 장기란 게 뭐냐면 의무 복무자인데 이 장기 복무자인데 이거 10년 군 생활 할수 있는 건데 10년을 찍어야 이제 소령 진급도 가는 거죠. 10년을 해서, 그럼 거기서도 이제 소령진급 못한 사람들 나와야 되는 건가요? 나와야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소령까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든 다 진급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소령에서 중령이죠. 그럼 장기가 되는 사람이랑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대부분 장기는 버틸 때까지 버티면 다 돼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 선배한테 들었는데 장기 제도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차 때 빨리 초반에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 때까지만 해도 장기는 1년에 한 번씩 뽑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버티면 어떻게 해서든 장기까지는 됐었어요. 그럼 장기가 되는데 어떤 게 영향을 미쳐요? 장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선은 그거죠. 내 임관 성적도 있겠지만 내 지휘관이 좀 이렇게 영향 많이 미칠 것 같은데. 표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선 임관 성적 그리고 우리 임관을 할때 OBC라는 학군 아니 학군이 그 초군반이라는 걸 가요. 이거에 대한 성적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고 제가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가 갔을 때내 나의 상급자도 중요하죠. 왜냐면 내 상급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상급자 파워가 왜 중요하냐면 나를 나의 상급자의 상급자한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역시. 나의 상급자의 상급자가 나를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 밑에 이세 명이 있고 또이 사람 밑에 또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체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나의 상급자가 나를 각인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있으면 좋죠. 크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가 자살을 하거나 이러면 정말 난리 나잖아요, 그 위로. 그렇죠. 아니면 뭐 이게 성 관련 문제가 터지거나. 음주사고, 그리고 보안사고, 보안, 그리고 성 관련된 사고, 그리고 인명사고, 이네 개가 일어나면 솔직히 비국사 출신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깨기 힘들어요, 되게. 아니,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이 사고가 나도 육사는 뭐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솔직히 그건 아니죠. 육사들도 분명히 되긴 한데, 근데 솔직히 육사도 사람인들이랑 실수를 하죠. 근데 또 신기하게 어디선가 동화책에 하나씩 더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육사는 뭐 성욕 없습니까? 뭐 똑같이 그렇죠. 사람이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제가 정확하게 본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동화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동화줄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병사 있다 보니까. 정말 큰 사고는 터지면 네. 육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사도 보면 소령까지는 동화줄이 하나 정도는 예비로 생겨 있는 것 같고, 소령 이상부터는 솔직히 없는 것 그럼 이제 장기가 됐습니다. 같아요. 네. 장기에서 소령이 되는 사람들은 비율이 한 10명 중 1명? 뭐 이렇게 될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3명, 4명? 군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길을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소령 진급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내가 그 대위 전까지 커리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탁탁탁 쌓아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신 분들은 너무 이걸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그럼 소령을 진급하려면 좀 어떤 커리어를 많이 쌓으면 좋을까요? 같아요. 우선은 주요 보직, 그리고 육군이 날 버릴 수밖에 버리지 못할 만한 커리어들을 쌓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어떤 거죠? 뭐냐면 네. 육군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장기 자원들이 한해서 뭐냐면 뭐 영어반, 그러니까 외국어반을 보내주거나 위탁 교육을 보내주거나 대학교 위탁 교육을 보내줘요. 그럼 거기에 교육을 보내면 그걸 등록금을 누가 내줘요? 나라에서 내죠. 나라에서 내주죠. 그럼 걔네 전역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아. 투자만큼 뭐든지 뽑아 먹어야 돼요, 조직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 되려면 다 장기가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력, 성적들이 다 좋아야 되죠. 그런데 가면 내가 우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갖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야전, 전방 같은 데서 주요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끌어줄 상급자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소령은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 제가 소령이 안 돼봐서 잘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다 듣고 하잖아요. 소령은 제가 봤을 때 최소 300에서 400선을 버는 것 같아요, 그 사이를. 3, 400. 네, 그 정도 사이에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라고 할수 있는데, 그 대신 집이랑 다 나오잖아요. 3,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선으로. 그럼 소령이 됐어요. 네,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 못하면 이제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나가야죠. 제가 알기로 소령 의무복무 기간이 19년 8개월이에요. 네. 20년인가? 아무튼 이거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 19년 8개월에서 2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20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버티면 19년 8개월까지 네. 버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급 못하면 나가야 되는 나가는 거고.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9년 8개월 버틴다 해요. 그럼 네. 그냥 간단하게 했을 때 20년이라 할게요. 네. 대부분 소위들이 23살에 임관을 합니다. 네. 20년 하면 몇 살이죠? 만 43살. 40대 중반에 나와서 뭐 해요, 나와서 그럼? 뭐예요, 진짜? 활동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니까 장교는 이 고비마다 계속 내가 나가야 되네요, 못하면은. 나가야 돼요. 진짜 정말 항상 불안정하네요. 불안정하네요. 불안정해요. 차라리 이런 점에 미뤄봤을 때는 부사관이 더 낫다고 좀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장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알바고, 소령이 진급하면 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중령이 되면 정규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대령이 되면 뭐죠? 아니, 2관인가요? 중령이 되면 네.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끝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연금까지 받을 수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계약직들은 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령이 돼야 정규직이란 말들이 있어요. 괜히 장교들이 항상 예민해지고 막 되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터졌을 때난 진급을 못 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죽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병사들끼리 이런 말도 있죠. 나를 가르치는 지휘관이 뭐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네네. 그 사람이 진급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 오면은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급이 1, 2, 3차가 있다고 할게요. 만약 1차 떨어지신 분이 왔어요. 그러면 2차는 무조건 돼야겠죠. 3차는 너무 불안하니까. 그럼 2차 해야 된다는 분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라고 하겠죠. 그런 분은 빡센데, 또 이렇게 볼게요. 1차, 2차, 3차 다 떨어졌어. 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분들은 욕심이 없죠. 그럼 그분들은 또 편해요. 해탈, 해탈. 해탈이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힘든 사람이 있고, 정말 떨어지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장교와 부상과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장교의 관점에서 부상을 보면 배기 싫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배기가 싫다. 그러니까 배기 싫다는 게 뭔 말이냐면 사투리인데 부기가 싫은다는 게 뭐냐면 네.